안녕하세요. 한글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훈민정음 언해본 나라말싸움이 둥기게 달아 한번 읽어봤지요. 예, 현대국어랑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 성조라든지 어두자음군이라든지 모음이라든지 받침 시옷이라든지 이런 거를 반영을 해서 중세국어식으로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나라말싸움이 둥기게 달아 이게 어떤 뜻인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나라말싸움이 해석학입니다. 나라말싸움이 나라의 말이라는 뜻이에요. 자, 현대국어에서는 나라의 말이 이렇게 되는데 중세국어에는 시옷이 사용이 됐습니다. 같은 뜻이고요. 자, 말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쌈. 이게 지금 현대 국어의 말씀이죠. 거기에 이가 붙었어요. 근데 이게 연음이 돼서 발음 나는 대로 말싸움이 이렇게 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지금은 높이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은 없고요. 그냥 소리, 말 이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대응되는 그 한자가 그냥 소리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로 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높임의 표현이 들어 있지 않다. 다음 둥기게 달아는 중국과 달라요. 요거는 동국정음식 한자음 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제로 쓰는 발음하고도 조금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자 그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중국과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게 뭐뭐와 다르다 때 비교하는 조사를 애를 썼다라는 사실이죠.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문자 이 문자는 중국 글을 이야기를 하죠. 중국 글자와 서로 통하지 않는다. 서르가 서로가 됐고요. 사마띠라고 되었는데 이게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네, 이 지금 같으면 뭐뭐 하지 이렇게 쓸 텐데 사마지가 뒤로 표기가 되어 있죠. 이때는 이제 국외음화가 일어나기 전입니다. 이게 이모음 앞에서 디귿이 지읒으로 바뀌는 거를 국외음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잠깐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떻게 발음하나요? 해도 지로 발음을 하지요. 예. 그런데 중세국어 시기에는 이게 발음이 뒤로 발음이 됐다. 그다음에 아니할세, 뭐뭐할세, 요거는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 임으로 이런 뜻을 지닌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문자가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저 올빼이셔도 이런 까닭으로 전차로가 까닭으로 이런 뜻이고요. 어린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달라졌죠. 그다음에 백성이 니르고저 이르다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르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이런 뜻이에요. 이 배는 제가 아까 읽을 때도 바이라고 읽었는데요. 하는 바에 조사 이가 붙은 거예요. 지금 현대국어 같으면 하는 바가 그래서 가가 쓰이는데 그죠? 가가 쓰이는데 중세국어에는 조사 가가 없었어요. 요 시기에는. 그래서 이가 사용이 돼서 홀바이 이렇게 됩니다.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마침내 제 이거는 자기의 저의 이런 뜻이에요. 뜻을 자 여기도 뜻이 어두자음군에 사용이 됐고요. 실어펴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못할 놈이 아니라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뜻인데요. 이 놈이가 놈의 조사 이가 붙은 거죠. 그래서 요 한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하다 무엇무엇을 하다라는 동사는 중세국어 때 하다입니다. 그리고 중세국어 때 하다 이거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레아가 동사고요. 이건 위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일할 위하여 어엿비 너겨.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이런 뜻이에요. 네. 이것도 나 플러스 이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거는 주격조사 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엿비 너겨. 어엿비
어여쁘다, 이게 불쌍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새로 28자를 만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맹가노니, 맹갈다, 맹가다 읽어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방언 중에 맹글다라는 뭐 방언도 있지요. 그 중세국어 요 표기가 남아있는 거로 보시면 돼요. 사람마다 헤어 수빈 이겨 날로 숨에 편안키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자, 사람마다 헤어 하여금, 하여금이란 뜻이고요. 수비, 쉽게, 뭐 우리 수위 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이때 수위가 요 수비에서 온 거예요. 순경은 비읍이 탈락을 해서 수위 간다, 쉽게 간다 같은 뜻이고요. 니겨, 익혀. 그다음에 날로는 매일이 되겠고요. 숨에, 쓰다, 사용함에 이런 뜻이에요. 편안하게, 편안키 하고저 할 따람이니라. 자, 이것도 할 따람이니라에서 이게 연음이 돼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훈민정음 언해본. 이제 나란말쌈이 둥기게 달아 뭐 이렇게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아, 나라의 말이 둥기게 달아 중국과 달라서 서로 통하지 않으니까,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까 아니함으로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홀빼이셔도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펴디 못할 놈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놈, 사람이 많다. 이거는 낮춤말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일할 위하여 어여삐 여겨,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만드니, 사람마다 헤어, 사람마다 하여금, 수빈이겨, 쉽게 익혀서 날로 숨에 편안키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중세국어 훈민정음 언해본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